옛날에 뭐 저기 혹시 뭐 좀 부엌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시다가 네. 크게 이렇게 좀 안 돼가지고 야 역시 나는 진짜 내일이 소중하구나 이렇게 또 얻은 적도 있나요 그런? 있었죠. 그때 한번 무슨 뭐 음식점에다가 고깃집 같은 식당이요? 거. 아 네. 근데 그거는 네.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아 제가 잘 안 드셨구나. 부페를 했었거든요. 어, 예. 근데 지금도 부페 음식을 그 정도니까 물어보시면 아, 아 그래요? 아 부페라서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. 부페 어려워. 부페하다가 네. 그게 또 부페 같은 게 흥하면 확 흥하는데 네.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망하면 완전 쫄딱이니까 네. 아, 네. 지금도 부페 음식을 안 드신다면 네. 네. 질문을 접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뭐 그 질문은 넘어가 주셨어요. 아, 예. 선생님 그 윤여정 선생님이 네. 가작을 하는 이유가 나는 돈 벌고 싶어서 네.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. 저도 그 말에 저 전적으로 예, 동의를 해요. 저희가 만일에 그 아무 대가가 없이 그럼요. 예 하라 그러면은 아 주니까 하는 거지 예 그 하지는 않는 예. 거죠. 근데 우리 저 김혜수 선배님 뭐 워낙 작품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. 돈도 뭐 많이 버셨죠. 많이 모으셨겠다. 자식한테도 그, 예, 돈 많이 많은 들어가. 분들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농담처럼 이제 63빌딩 옆에 64빌딩이 지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. 아. 회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.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실패를 해서 예.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? 이제 예, 그거를 이제 복구하는 시간이 좀 많았죠. 예. 그 부패요? 네, 예, 예. 그리고서는 이제 예. 거의 집이 있고 뭐고 다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얼마나 크게 하셨길래 그게 다 아, 뭐 크지는 없어져요? 않았지만 또 이제 그걸 다시 일어나서 꺼진 거 메꾸고 예, 예, 그 위에 이제 올랐으니까 예, 사람들은 꺼진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. 어. 예. 40대는 예. 거의 저는 빚 갚는 데 다 소비한 것 같아요. 어, 예, 이제 그러면 연기 외에 그런 사업에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겠어요? 아, 그걸 그거를 지금 꺼지고 메꾼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.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는 게 정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 대가보다 더한 제가 앞으로 살아가고 제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었기 때문에 네. 지금 생각하면 전화위복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. 투자였네요. 그렇죠. 예, 엄청난 네. 투자를 하고 황금 같은 40대를 예, 다 없앴지만 그 없앤 것보다 더 값진 걸 저는 얻은 것 같아요. 그 따님들도 예. 별로 부패 안 좋아하시겠어요? 안 먹죠. 그래도 고생을 했으니까 예, 엄마가 옆에서. 참 감사해요. 저희 딸들한테 의젓하게 잘 건져줬고 네. 예, 참 미안하죠. 예. 선생님 좀 뜬금없는데